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현대모비스입니다. 좀 밀렸습니다. 오늘 시가가 조금 떴다가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오늘 기아가 밀렸죠. 얘도 싹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쭉 밀려 내려왔고요.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도 올라갔다가 밀렸고, 물론 막판에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, 그래도 뭐실이 시장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일단 실적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.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실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, 어저께. 그래서 오늘 실적을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,427억입니다. 전년 대비해서 무려 30% 정도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1분기 매출 13조 거의 한 8,700억 정도, 영업이익 5,400억 정도, 당기순이 8,200억 정도다.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죠. 특히 영업이익은 거의 한 30% 가깝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전기차를 포함해서 완성차 시장, 정체 등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출 규모는 소폭 감소를 했는데, 반면 영업이익은요, 환율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AS 부품 사업의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좀 보여줬다. 환율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. 모듈 및 핵심 부품 사업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은 완성차 물량 감소와 전기차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보고 있죠. 특히 정동화 부분에서 지난해 말부터 신규 출시 차종의 배터리 셀 조달 방식을 직접 매입해서 완성차 4급으로 전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매출에서 제외된 것도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.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셀 조달 방식 변화로 전동화 부분 매출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은 이익률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나쁜 결과물은 아니죠. 그쵸? 예, 나쁜 결과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실적에 비해서 오늘의 주가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. 실적이 이 정도 나왔고, 와, 영업이익이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으면 얘도 이렇게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일단 조금 음봉이 나와서 아쉽기는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매수해왔던 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, 여기서 내가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놓는다?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. 여기에서 추가로 매수할 거는 아니고, 내가 여기서 매수를 안 했던 분들은, 여기서 매수를 안 했던 분들은 차라리 여기서 접근을 해봐도 그거는 상관없어요. 근데 내가 10개의 물량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개를 더 사보겠다? 그거는 아닌 거예요. 조금 더 기다리시고.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?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치질을 하고 있고, 비중은 늘린다? 그거는 아니고, 반등이 나올 때 갖고 있는 물량만 대응을 하면 되겠고, 혹시 물량 내려가면은 밀려 내려가면 여기 라인에서 뭐 하면 된다? 접근하면 된다. 어떤 분들은 아마 23만원에서부터 접근을 했을 겁니다. 왜? 우리가 2차를 여기서부터 잡기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, 일부 물량만 체결하고 갈 수도 있고, 그거는 뭐,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. 내가 어디에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. 어차피 우리는 여기까지 끌고 갈 거기 때문에, 우리가 좀 정상적인 자리에서 들어가든 아니면 한 템포 늦게 들어가든 상관없어요. 네. 다만, 중요한 건 뭐다? 비중만 좀 조절하자.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니, 여기까지 갈 거라며? 그러면서 여기서 비중을 왕창 들어간다? 그때 여러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서 시간을 끄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버티기 힘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한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죠? 네,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, 실적은 일단은 뭐 괜찮게 나왔다. 네,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저희 허브경제TV 매주 25%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중요하죠? 꼭 챙겨가시고.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서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벤트를 좀 준비했는데요. 5월 달에는요, 저희가 매주 5종목을 매매할 거예요. 여러분들과 종목당 5% 수익을 목표로 할 겁니다. 여러분 이거 꼭 챙겨가세요.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던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던 양쪽 방향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미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. 다음 주에 시나리오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저희를 찾아오시면 돼요. 혼자 사기 버겁다라고 하시면 저희를 찾아오는 게 정답일 겁니다.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